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습니다. 그동안 양과 질적으로도 발전이 있어 왔는데요. 올해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 한국 자원봉사의 해를 알리기 위한 지구시민 자원봉사 축제가 열렸습니다. 지역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꼬마 텐트 안에서 책 읽어주기가 한창입니다. 낭낭한 목소리로 어린이들에게 독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.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웃으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이 점차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. 한쪽에선 솜사탕을 나누고 스냅사진을 찍어주는 자원봉사가 펼쳐집니다.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로 자원봉사 홍보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. 강남구에도 되게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많다는 걸 알았고,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시민분들한테 기쁨을 드리는 게 생각보다 저희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것으로도 되게 시민분들이 기쁨을 느낀다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.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펼치는 자원봉사. 10년 전 기본법 시행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지난 연말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를 한국 자원봉사의 해로 선포했습니다. 이를 알리는 첫 행사인 지구시민 자원봉사 축제에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30여 개의 단체와 1,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. 이제 자원봉사의 해가 선언되었음을 알리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실천 다짐들 그리고 해야 될 어떤 행동 강령들을 또 숙지하면서 하나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 자원봉사의 해 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민과 관의 관계자들은 양재천의 나무 심기와 유해식물 제거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와 기부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서울 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.